2020년 4.15 총선 끝나고 일주일 뒤에 제가 보니까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통계 히스토그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강의를 했죠. 그 로직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 완성을 윤석열 후보팀에서 당시 후보인데 그 로직을 갖고 완성을 시켰고요. 4.15 총선 그 프로그램, 대선 그 프로그램 가지고 돌려보니까 17% 조작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윤석열 후보 팀에서 그 뽑아냈어요. 제 프로그램 가지고. 자, 그런데 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3구 대선 때 실제로 그 프로그램 갖고 돌려보면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실질적인 차이는 360만 표 정도였었습니다. 360만 표. 근데 0.73% 뭐 이재명이 져가지고선 약 25만 표 차이 났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활약해서 그 공헌하신 게약 40만 표 정도 방어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 40만 표가 1% 이기려고 했는데 0.7%를 지게 만든 숫자예요, 그것이. 그래서 최고의 공로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안 계셨으면 이재명이 1% 이겼어요. 1%. 제가 프로그램 가지고 모조리 다 계산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방어해 주신 것이 약 40만 표 정도예요. 40만 표. 그것이 3구 대선 결과였었습니다. 뭐 여러 SNS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나오지만 그거보다도 제가 프로그램 가지고 숫자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방법이 과연 창의적으로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중앙선관위에 서버가 있죠. 그건 다 아시는 거고요.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제가 그 2020년 4월, 10월 총선 끝나고 일주일에 밝혔던 거죠. 일주일 만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눈에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대로 그냥. 예. 자, 그래서 개표 현장에서 어떠한 그 발표 숫자가 이쪽으로 서버로 가는 거예요. 각 개표 현장에서. 서버로 갔는데 서버에서 가만히 보니까 꼭 이겨야 될 사람이 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올라온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이 서버에서 보정값을 넣어가지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바꿔버린 숫자가 방송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려보낸 숫자하고 여기에서 나간 숫자는 전혀 딴 얘기예요. 전혀. 그래서 혹시 뭐 수개표가 답이다, 수개표가 답이다, 근데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리 정확하게 수개표를 해서 올려봤자 이 프로그램에서 조작해서 이쪽으로 보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보정값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 부정하는 방법을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어느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정하는 방법이 4.15 총선 때하고 3구 대선 때는 달라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서버에서 뽑아낸 어떤 결과에 맞추기 위한 수단이었지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4.15 총선은 그 이전으로 제 되돌아가 보면은 6.13 지방선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결과는 경상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이 프로그램 갖고 휩쓴 거예요. 보조 건너가지고서. 전국을 휩쓸었거든요.
그 이전으로 또 넘어가면은 공병호 TV에서 요즘 한참 방송하고 있습니다만은 2017년도 5구 대선 문재인 대통령 되는 그 대선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을 한 게 이제 발표되고 있죠. 자 여러 개의 그 과정을 거쳐서 다 조용하거든요.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당시까지는 의심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4.15 직전까지는 저도 의심 안 했어요. 아 조용하거든요. 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4.15때 쓴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을 활약으로 저 영상 보셨겠지만 개표하는 현장에서 이 대표 2번이 1번으로 가고 무슨 공투표가 1번으로 가고 네. 이런 전자 개표기에서 부정하는 방법 하나 있었고요. 네. 그 다음번에 예의 주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뭐 아파트 거 그냥 여러 장 붙어 있는 걸 갖다가 네. 한 장씩 떼갖고 개표기에 집어넣는 것 장면. 네. 그거 보셨을 거예요. 네. 아니, 참관인들이 지적하니까 기계가 고장 나나 여기 뜯어갖고 뭐 칙칙칙칙 뿌려보고. 이것도 아니니까 또 이쪽 해보고 하다 하니까 에이 그러더니 이렇게 출발나갖고 두 장짜리를 한 장 떼갖고 넣는 거 영상 보셨잖아요. 그 4.15 끝나자마자 나왔죠. 그 영상은 개표 현장에서 위조된 투표지를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던 게 4.15 총선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 단계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서 조용했거든요. 또 한 거죠. 근데 4.15 때 상황이 달랐죠. 유튜버들이 전부 영상 촬영하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래서 4.15 때 했던 개표 현장에서 집어넣는 것. 이것은 모조리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 때 노출된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없죠. 노출된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 이거는 3구 대선 이전에 윤석열 캠프의 그 특수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오라고 그래갖고 전 뭐 정당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일반 평범한 시민입니다. 아, 자문을 구하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선 3구 대선 때는 4.15처럼 그런 방법을 절대로 안 쓸 것입니다. 이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번에 3구 대선은 프로그램에 의거 이기는데 많은 차이로 이기려고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많은 차이로 이기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우려가 크죠. 여기서 많은 방법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요. 그걸 제시했었는데 그대로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사용했던 이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어떻게. 그거는 바로 이게 범인이에요. 서버. 여기에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거하기 이전에 이재명과 윤석열 둘만을 놓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이 후보였다고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어디 지방에서 누가 몇 표, 누가 몇 표, 어느 동에서 누가 몇 표, 누가 몇 표, 이거 다 압니다. 그것이 빅데이터라는 건데, 빅데이터는 이미 10년 전부터 작업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2017년도 대선을 통해서 또 저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4.15 총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QR코드 때문에 전국 지도가 완성되어 있어요. 거의 뭐 90% 이상 맞아떨어지는 정도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QR코드는 그런데 사전투표지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QR코드가 없으면은 부정하기 어려워요. 막무가내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럴듯하게 부정한 행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는 사전투표 용지에만 있습니다. 아, 사전. 자, 그래서 유권자이면서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만드는 거죠. 대선에서 사전투표 10개 설명드리면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37%다? 거짓말이에요. 서버에 의거 이미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유력표를 집어넣어 줘야 이긴다 라는 걸 미리 계산해 둔 거예요. 총사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령 투표, 투표 안 했는데 아 투표를 한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37%로 올리는 그 숫자가 계산이 됐겠죠. 여기에. 그리고 그 표를 실행한 것이 이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것은 대표 현장에서 막 집어넣다 보니까 다 노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어떻게 했느냐. 투표 현장에서 한 겁니다. 투표. 대표가 아니라. 우리가 투표하러 갔잖아요. 투표하러 가서 우리가 들어간 표도 있지만 여기에 조작한 한 그 수치만큼의 조작 투표지를 투표함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조작된 투표함이 그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함을 가지고 와서 개표 현장에서 개표하면은 뭐 더 이상 여기서는 조작할 이유는 없어진 거죠. 이미 조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참관인 여러분들이 전자개표기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 칼도 없이 지나가더라라는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혹시나 어떤 경우에 계수하는데 보니까 투표지가 1번 투표에 나오더라.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전자개표기에서 선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으되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 전체를 전국에 적용시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나 하는 그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개표 현장에서 집어넣다가 잡혔고요. 여기는 이거 잡혔으니까 이 방법을 개표 현장에서 넣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투표 현장에서 투표함에다가 미리 집어넣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로 어가 뭐냐? 어느 지역에 가서 막, 감시를 했는데, 예를 들었어요. 4,000명이 투표하러 왔는데, 적는 건 8,000명이었다, 이거야. 그런 경우 잡으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방광국께서 잡았습니다. 제 동기, 고등학교 동기도 분당이었을 거예요, 거기가. 내가 기록한 것보다 200명이 더 많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신 부분이 그게 첫째 큰 공로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한 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경우를 강구하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확신자입니다. 확신자. 확신자의 경우는 방역법 입은 그 사람들이 정식 투표 장소가 아닌 밖에 주차장 예를 들면은 여기다 투표소 만들어 놓고 투표하게 만드는데 봉투하고 투표지를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걸 지들이 가지고 와서 넣었다 이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온 것이 은평구 이재명 대표 선생님 친구가 그게 발견됐던 거죠. 그게 3월 5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어요, 진짜. 그날이 제일 많은 확진자가 투표한 날이라 아주 거기가 아주 피크였는데 사전투표 때 못한 확진자는 당일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또 윤석열 찍은 게 붙들렸죠. 자, 그 장면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범법행위지만 윤석열 찍은 표를 이 사람한테 주었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찍다 보니까 윤석열 찍은 게 나왔어. 그걸 뺏어갖고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넣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 맞죠. 2번 표를 안 넣고 1번 표를 넣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가라투표 이런 거 막 집어넣어도 그만 아니냐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방어해 주신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몇 표를 방을 했느냐? 제가 아까 저 계산해 봤더니 360만 표 정도 차이가 났어야 정상이었는데 0.7% 줬잖아요. 1% 이기고 됐어요. 저 사람들 프로그램 계획은요. 1% 더하기 0.7% 친 거 더하면요. 40만 표예요.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360만 표 중에서 40만 표를 잡아주신 겁니다. 전국적으로 커버가 됐다면 몇백만 표, 100만 표 막 이상 잡았겠죠. 전국적으로 잡을 능력은 없었죠. 우리가 그럴 만한 인원은 없었죠. 40만 표 잡으셨어요, 여러분들이. 40만 표. 그래서 0.7% 정도 차이가 난 것이지, 많이 잡았으면 많이 차이 났겠죠.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6일 지방선거에서는 이 방법을 쓸 것인가? 이 방법을 쓸 것인가? 참 고민스러워요, 저도. 그거는, 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왜냐하면은 4.15 총선이란 거는 지역구별로 후보가 다 달라요. 근데 이 대선은 전국이 똑같단 말이죠. 전국이. 그럼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방어하는 입장에서. 자, 지역구별로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전국을 갖다가 여기에서 했듯이 투표하는 함속에다 집어넣을 능력이 있는가 하는 퀘스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전국을 과연 개표 현장에서 막 집어넣으면 쉽겠지만, 컴퓨터 조작하면 쉽겠지만, 잡혔었으니까. 아, 그거 안 되겠다. 대선처럼, 아니, 중학교나 대선처럼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전국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고요. 각 지역별로 후보가 다르다는 것이 6.1 지방선거고 같습니다. 내용이. 대선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러면 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이냐? 전적으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전적으로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그건 치열한 머리싸움이에요. 지금부터 저 사람들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두 개 혼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결과는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결과를 끄집어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난리 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부정을 해도 선별적으로 지역을 선별해서 할 것이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딜 것이냐. 이것도 머리싸움이에요. 이것도. 우리도 어디를 창단해서 집중적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와 직결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그래서 맨날 며칠 고민을 하고 여기 집행부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할 사안들이에요. 그 사안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인천 뭐 이재명이 뭐 인천 무슨 계양인가 무슨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해도 난리 날 지역이 아닐 걸로 보여져요. 현장에서 막 잡히거나 말거나 그런 지역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근데 대전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누구더라? 그 울산 경찰청장 하다가 황운하. 대전, 예? 황운하. 아, 황운하. 황운하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지방선거에서 지는 경우에는 황운하 자체가 문제가 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방어할 지역이 대전 황운하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부정할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중간 이것도 어느 정도 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하고 해서 믹싱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선정하는 지역이 뭐 과반수 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꽤 될 겁니다. 꽤 될 거예요. 그것이 치열한 접전 지역, 그리고 그 인원이 많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국을 커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한 군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30군데 정도를 우리가 철저히 감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이 프로그램에 의거 한 15군데가 니들 부정 지금 몇 표 하고 있어.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전부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로 갈 거예요. 거꾸로 보내주신 데이터를 여기서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피드백 시킨다고요. 그런데 부정이 있었다라고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수고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항의는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개표를 중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 아직 예, 여러분들 소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 자, 그래서 6.1 지방선거가 중요성이야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저거하고 이거하고 믹스된 걸로 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들통이 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선별적으로 어느 지역만 이 방법으로 하겠다면 재수없어 갖고 우리가 청관인이 가봐 못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없죠. 이게 머리 싸움이에요, 지금. 저쪽 팀하고. 저쪽에서 어느 지역을 과연 부정을 해서라도 당선시킬 것인가. 이 추론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저도 머리를 한참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자, 이 서버에서 이거. 자, 그럼 이거 말이죠. 4.15 때처럼 이 서버, 프로그램 가지고 장난질 한 거지, 여기에서 한 거는 다 이거 숫자 맞추기 노름이었고요. 숫자가 같지 않았는데, 4.15 이전까지는 소송이 없었거든요. 소송이. 그거 함 여태 보존돼 있어도 뒤져보면 발표한 거고 함에서 나온 투표서는 후지기스로 틀릴 겁니다. 아마. 같지 않을 거예요. 근데 4.15 때 소송이 무려 126건이나 걸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재판장에서 그 가서 발표한 거고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을 리가 없죠. 맞을 리가. 그걸 갖다가 바꾸려다 보니까 통째 바꿔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뭐, 기억 형상종이다 뭐 해갖고 빳빳하고 막 그냥 그 많은 걸 어떻게 막 다 적어서 넣어요. 똑같이. 빳빳한 걸 그냥 넣어버리고 종이도 모자라니까 투표지도 모자라니까 이것저것 그냥 막 갖다가 넣고 하다 보니까 뭐, 100g이어야 되는데 평량이 170g짜리가 대부분이었고요. 그건 중국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종이 인쇄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막 그런 것이 부지기수로 그냥 쏟아져 나온 거죠. 쏟아져 나온 거. 일장기 투표지 5월 23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뭐 일장기 뭐 기표한 그런 거 뭐 등등 이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갔다가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서 집어넣고 바꾸고 한 거예요. 그 과정은 노조이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일에 6.1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잡았어요. 부정한 거를. 잡았는데 이거 소송 걸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증거 자료로만 가지고 있고 발표 끝난 다음에 니들 이렇게 부정해서 소송 걸었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얘기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제가 재심 대법원 하는데 쫓아다녔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뭘 소송을 걸어서 해결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발표하면 끝이더라 이거예요. 발표하면 끝. 그래서 제가 여기 부정선거를 디지털로 막아보자 라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우리 이쪽으로 올려주시는 그 사진 그 숫자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다 이제 여기서 입력을 시켜서 이 프로그램의 의거 아 어느 지역에 지금 누가 몇 장 몇 표 저 부정했다 그걸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제 프로그램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개표 도중입니다. 이것은 개표 도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보시고 야 이거 우리 지역에서 부정이 일어났잖아.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개표 도중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일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에 달린 것이죠. 의지에 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락 결정을 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니들 이렇게 부정했어 라고 소송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해봤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거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4.15 총선 저 대법원에서 하는 걸 보고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짜낸 것이 개표 도중에 현장에서 잡아내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쪽에 대응책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이렇게 미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진만 찍어 보내시면 되는 그러한 것이지 뭘 기록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시간조차도 없으실 거고요. 또 착오가 생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진 찍어서 이쪽으로 전송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투표 현장에 참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표 현장에 참여하는 겁니까? 개표 현장. 아 투표? 아 그거는 네. 아 그거는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걸로 김민수 씨랑 통화할 때 다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그 투표하는 날 사전 투표하는 날 제일 1번으로 투표 현장에 가갖고. 거기에 들어오는 몇 명이 투표하고 있는가 이거를 사진 찍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으로 남기면은 그게 신빙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내가 4천 명을 세놨는데 저 속에서 기록하기는 6천 명으로 기록했다. 이걸 못 잡았어 내가. 그럼 6천 명이 투표한 걸로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방지를 해 주셔야 돼요. 투표하는 날. 아, 이거 나갔네? 그걸 방지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대선 때 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 또 이제, 그, 대선 때 저도 우리 지역 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설명해서 빼먹었네. 그게 뭐냐면은 대선 끝나자마자 미국 어느 기관에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뭐냐? 개표 이거 봉 뜯지 않은 함이 있다. 연락이 바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것은 뭡니까? 확진자.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그거, 아주 그거 지대한 공로였죠.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한 수법은 그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가짜 투표함을 만들어놨어요, 가짜 투표함을. 가짜 투표함을. 이것이 제가 있었던 송파에서 어느 유튜버가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나와서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뭐냐?
송파인데요, 저는. 송파의 토탈 투표 함수가 17개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17개가 다 들어와서 개표 선언을 책임자가 했어요. 그래서 개표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한참 개표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또 들어와.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이게 뭔지는 알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번 대선 때 한 표 플러스 이 투표함 개수 확인. 이것이 또 추가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립니다. 투표함 개수.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저분이 사실 교수님의 저기를 언제 하느냐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26일, 27일이 사전투표죠? 27일. 28일? 네. 거기에서 한 땡겨갖고 한 3일 정도 전쯤에 다시 정리해서 아, 뭐 한 일주일 전쯤 해도 괜찮고요. 예, 예, 2, 3일 전에 하고 예, 우리가 이것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커버하는 머리 싸움인데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만 노출 안 시키면 돼요. 우리 특공대한테만 비밀리에 주고 받으시면 돼요. 이 문제는 맹주성 교수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저기 특공단일은요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을 때 하시는 일입니다. AI 촬영 특공단은 투표소 사전투표 당일투표소 밖에서 하시는 일들이고요. 맹주성 교수님 프로그램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표를 찍어서 저희 본부 측에 보내주면 그 개표소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선관위가 방송에서 노출하는 그 숫자와 바로 프로그램이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송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1% 조작이다, 2% 조작이다, 10% 조작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개표소에서 거기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크레임을 걸어야 됩니다. 그 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개표 상황표에서 나온 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몇 표, 이재명이 몇 표 이런데 방송에서 송출되고 있는 현 상황은 2%의 조작이 있다. 그걸 우리가 보내준 본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따지시는 겁니다. 이제 고소고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개표소에서 일어날 부정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고 3시부터 하는 건 투표소에서 방어할 AI 촬영 특공단 교육입니다. 이제 명료합니까? 네네. 네.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기 그 서버의 보존값을 저번 정권에 있었을 때는 그게 뭐 어떻게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는데도 그게 가능하게끔 내버려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언제 얼마 전에도 VON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에 그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 저도 그 부분은 반반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거 하나 의문점 하나 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환경적인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상대하고 있는 이 상대들이 말이죠. 우리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70년 동안 살아온 사고방식을 가진 상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아유 정권이 되었겠네 또 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대가 나라의 정체성을 뒤집고자 하는 이질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환경을 생각해보면 그것만은 아니죠.
저 사람들은 무려 40년 동안 엄청나게 시행 오차를 거쳐가면서 오늘날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현재도 저 사람들은 중국식 일당 독재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 것을 최고의 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위험하다 내놓자.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말을 아까 그래서 한 거거든요. 전적으로 다 못해요. 이번에는 정권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적으로 다 폐하려고 들지도 않을 거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은 글쎄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글쎄요.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은 실제로 부딪혀봐야 알죠. 그러나 이러건 저러건 간에 우리는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준비를.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는 최종적으로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뭐냐. 여기서 부정을 잡았다. 개표 도중에. 그리고 난리가 터졌다고 치자고요. 이것이 과연 여기나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예요. 지금 4.15 이거 5월 23일 날 뭐 정신이 있습니다만은 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이 여태까지 해온 행동이 있거든요. 증거 축소, 심지어는 증거 인멸까지 했다고요. 법관들이.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뒤바뀌었다고 해갖고 태도를 뒤바뀌어서 이거 부정선거였어. 이거 기대 안 합니다. 저는. 예,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현 정권에서 대법관이 말이죠. 대법관이, 이거 부정선거 없었어. 하고 판결을 내려버렸어. 대통령 입장에서 뭘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쉽게 행동하기가 어렵게 생겼죠. 대법관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이라는 게 잡았다. 난리가 터졌다. 이것이 현 정권에 이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거죠. 저는 노림수를 거기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 무슨 어떤 뭐 뭘 가지고 이거를 조사해야 될까 이래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대법관이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대법관 무시합니까? 그건 아닐 거로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난리를 줘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것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표 도중에 잡자라는 거예요. 개표 도중에. 끝나고 나서는 소송 걸어봤자라는 거예요. 얘기는. 여태까지 다 오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네. 저희 지금 수업 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중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서버가 어떤 그 저는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알고리즘을 잘 몰라서 그 질문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그 서버에 그 고정값을 두는 그 사람이 관리자 뭐 매뉴얼에 관리자로 진정돼 있으니까 막 서버를 관리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저기 진짜 중국에서부터 그런 고정값을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이 중국에서 하니까 우리가 못 찾는 건지 그러면 우리도 반대로 우리가 그 서버를 우리도 공격해가지고 그걸 고정값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작동할 수가 없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화면 안 나오나? 화면을 꺼놔서. 예, 말씀하세요. 예, 막 그냥 얘기해도 돼요?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그 시스템 상에 그 질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 4.15까지 서버에서 내장돼서 했던 프로그램은 이거는 프로그램 짠 사람 한 사람만이 알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말이 많이 났고 해갖고선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꾸로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짰느냐 하는 게 의문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양정철이 2019년도 7월 달에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으러 갔다. 그때 뭐 대기업이죠. 텐센트는 이쪽 분야에 텐센트에 의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짜서 주었다. 이거를 실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텐센트에서 나왔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해킹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서버가 기능을 작동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빼가지고 딴 데에 악용을 하든가 이거 다운시키고 하는 거는 디도스 예를 들면 다 아시는 디도스 공격 같은 거 그런 거죠. 그건 해킹이고요. 우리는 전혀 해킹하고 관련 없는 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여기 서버의 기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뭐냐? 여기에서 방송국에 데이터를 송출하는데 이 데이터는 대표 현장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저 해킹 아닙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거. 네, 서버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틀린 겁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또 말씀하셨대요. 네? 네. 마이크 또 다른 분도.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신진우님. 네, 네.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부정 투표 조작하는 거나 저기 바꿔치기하거나 이런 거를 적발했을 때 그거 사진 찍고 투표를 못하게끔 모든 사람 못하게끔 중계할 권한이 있나요? 뭐라? 있죠. 다시 한번. 예, 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위법한 현장을 발견할 경우 바로 개표를 중단할 수 있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그 위원들이 그 이의제기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고 위원장님께 상의를 합니다. 그 위원장은 개표소에서 판사 같은 기능을,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얘기한 판사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제가 개표소에 이번에 강진구 들어갔을 때도 개인 도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선관위가 나눠주는 도장과 개인 도장을 양쪽에 비교하면서 위원장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 이의제기를 하신 분께 여쭙니다. 무엇을 원하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표를 계속 중단시키면서 그 다음에 경찰 개입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딴 개표를 끝내는 걸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절차들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후 우리 부방대원님들은 부방대 신고센터 변호사한테 즉각 전화를 거셔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캠프에 방문하신 분들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아, 네. 다시 안녕하세요. 예, 말씀해 주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해서 그 투표 용지가 여러 유형의 투표 용지가 나왔잖아요. 네. 예. 우리가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여러 어떤 그 후보 유형이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뭐 구시군 뭐 우리 이런 거 기초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부의원들하고 키로 하면은 우리 그 저기 보궐 쪽에 그 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폐파 우리가 그 쓰는 그 투표 용지가
각각의 틀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똑같은 우리가 사전선거 할 때 그때는 대개가 롤에 의한 롤에 의한 그 거기서 출력한 그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사전선거에서 시 투표하기 가지고 그 보관했다가 가지고 나온 거 보면 이상 어떤 투표용지가 뭐 배추님 투표지 뭐 다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 이거 폐파가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120g이네 뭐 170g이네 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뭐 전지 얘기를 하거든 한 장당 전지 한 장에 몇 g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슬리트에 잘랐을 때 뭐 하여 뭐 그 뭐 뭐 8절 6절 32절 뭐 이런 식으로 커팅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전선거에서 나오는 그 폐파는 롤에 의해서 폐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저 이 지금 대법원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게 그 이 부정선거 아니라 하는 사람들 대법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반역 행위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알면서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에도 사전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6.1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에 이때는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제 본선거에서는 그 자체의 선거 관리 명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관외일 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예, 그 서버를 이용하고 질문타임이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페퍼 이제 그거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다른 거 뭐 제가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재판 그 하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재판관은 이 배춘일 투표지라든가 평양이 아까 규격에 틀린다든가 기표인이 엉터리라든가 이것은 선관위법에 다 정해져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재판관은 이거는 불법이다 아니냐를 얘기해 줘야지 왜 이건 유효표현이 아니냐 무효표현이 이걸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언제 그런 권한을 재판관한테 부여했습니까? 재판관은 법에 의거 이것이 불법 투표용지다 아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23일 날 저도 재판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 한번 내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큰 소리 한번 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대원님들 재원본 중에 더 얘기하고 싶으셔서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 하시다 마신 분 누구시죠? 나가셨나? 예,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줌으로 들어오신 대원님들? 여기 제가 하나 질문 하나 아, 예, 말씀하세요. 예. 거기 사전 투표하는 날 제가 장관인으로 가려면은 제 장관인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정선거 단속위원회라는 그런 관대만 차고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장관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혹시 대원님 어느 지역이십니까? 동대문구입니다. 아, 동대문구예요. 그러면 동대문구는 사실 동대문구 위원장님이 관할을 하실 텐데 유미선 위원장이 있으세요? 동작구 위원장님. 그분한테 예 저희 압니다. 유민선 위원장님 동작구인데요. 그분이 모든 지역 아 예 압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모든 지역을 다 관할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관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그분이 그러니까 유민선 위원장님을 찾으시면 되고 저희 부방대 전화번호 혹시 아시나요? 예, 부정선거 방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맨 밑단에 전화번호가 02-2064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2634-2022 2634-2022 예, 2634-2022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유미선을 찾으세요. 네네. 캠프로 전화를 하세요. 아 그냥 캠프로 일단 전화하시래요. 예. 예. 예, 그러면 유미선 그분께서 모든 참관인에 가는 건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일단 본부 캠프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예, 다음 질문은 그 하셨던 것 중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관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시단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면 봉대본가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분명히 동대문구로 배치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만약 동대문에 TO가 없으면은 만약 원하시면 동작구에서나 은평구나 이런 데서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기 질문보다도요. 여보세요. 예. 들려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은 맨 교수 그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질문보다도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니 지금. 예, 그러면 강의 계속 강의 하실 내용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그 상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럼 오늘 강의 오늘은 아무나 상세하게는 얘기 못 하죠. 아, 예. 김동호 대원님, 오늘은 강의를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다시 또 특강을 할 거고요. 질문 내용만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건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대응책이 나올까 봐 너무 상세한 거는 말씀을 질문 못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질문은 다른 조금 생각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생각하시는 동안 혹시 여러분들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 4.15 총선 때는 발표 순서를 당일 투표를 먼저 하고 사전선거를 나중에 했죠. 그런데 선거 대선 때는 사전투표를 먼저 했죠. 이건 요청에 의거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무엇을 선거 대선 때는 어느 거를 먼저 하느냐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청사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발표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근데 처음에 이재명이가 뭐 백몇십만표 이기고 있다. 당일 사전투표를 먼저 하다가 보니까 당연하죠. 그쪽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전투표니까 뭐 급하면은 당일 투표도 손댈 수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그것이 민경 정말 드문 케이스였는데 우리가 컴퓨터 계산해보니까 4.15 총선 때 인천 연수구를 민경우 여기는 당일 투표도 손댔더라고요. 여기는 드문 케이스예요. 그 많은 차이가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에서 많은 걸 빼와야 되는데 그리고 금방 들통날 것 같으니까 못 빼오고 당일 투표에 손을 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게. 근데 대선 때는 어느 걸 먼저 발표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부정하는 방법이 투표함에다가 다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발표해도 상관없었고요. 여기는 투표함에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는 요소를 나중에 밀어놓고서 어느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그냥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었어요. 여기는 미국도 똑같았죠. 그것은. 그래서 6.1 지방선거 때도 당일을 나중에 하고 사전투표를 먼저 자. 그건 유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래도 유리해요.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것이. 그리고 부정을 한다면은 사전투표에서 이제 할 게 뻔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 이거 부정행위를 잡아내는 것도 일찍 발견할 수 있죠. 일찍. 근데 당일부터 하면은 한참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다 혼자서 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문제점이 이제 세세하게 있을 거예요. 그럼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셔야지 여기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 프로그램은 엉뚱한 결과를 내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네, 그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네, 또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집행부도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교육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간단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저희 개표소에서 특공단으로 일하실 그 강의는 오늘은 맹주성 교수님이 여기까지만 하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언제 할 거냐면요. 사전투표 끝나고요. 사전투표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 그러니까 29일과 그 다음에 31일, 에 거쳐서 아마 맹주성 교수님 강의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사전투표하기 전에 사전투표 안 돼요. 사전투표 전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그렇지? 아 우리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예, 예, 집행부만 예 사전투표 전에는 저희 집행부만 예 하시는 거고 우리 대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다 세팅을 한 후에 어느 지역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동하셔야 되는지. 사전투표 끝나자마자 29일 일요일부터 저희가 다시 훈련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투표 참관인으로서 가시는 교육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사전투표 참관인 들어가는 그거와 그 다음에 AI 촬영 특공단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맹주성 교수님이 돌리는 프로그램 그거에 이제 여러분들 훈련을 이틀 동안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AI 특공대의 훈련은 다 사전투표 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는 당일 투표 때도 저희가 아마 AI 촬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만큼은 이제 좀 덜할 거예요.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는 사실 중요한 거는 당일 투표 끝나고 개표소로 가는 중에 감시가 굉장히 또 필요해요. 왜냐면 거기서도 또 투표함이 바꿔치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뭐 투표함 바꿔치기 뿐만이 아니라 개표소 들어오기 바로 전에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유입이 됩니다. 개표장 안으로. 그래서 그때 감시 활동하는 거에 대한 거가 전략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질문 있으시면 맹주성 교수님께 질문은 한 두 명? 줌 대원님들 두 명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시에 AI 촬영 특공단 교육 시작할 겁니다. 자, 질문 두 명. 있으십니까? 우리 줌 대원님들 두 분 혹시 이해 안 된다 오늘 강의가 너무나 생소하다 이러신 분 있으십니까? 이해 되십니까? 마이크 말씀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화면을 켜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가희님은 제가 그 설명은 후하게 했습니다. 맹주성 교수님 강의 끝난 다음에 완전히 예.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맹주성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예, 한가희님, 한가희님 아직 계신가요? 저한테 촬영 특공대, 촬영 특공대 질문 아까 예 말씀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AI 촬영을 지원을 하면서 오전 시간대만
저희 모시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촬영하다가 제가 이제 가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은 이제 뒤에 이제 뭐 두 명 이상 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네. 한 카메라로 하다가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전 하루를 완전히 전체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오전 맡고 오후에 다른 분이 맡으신다 그러면은 촬영을 제가 그만두고 다른 분이 와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럴 때 이제 화면에서 이제 그 숫자가 잘못 세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혹시 어느 지역이세요? 경기 고양시요. 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아마 이번 경기도가 저희가 집중 감시단이 조직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가희님 혼자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써 촬영 AI 촬영 감시단이 지원자가 첫날 2,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지역은 특별히 이번에 특별 감시단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가희님이 그 걱정은 차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 일단 짜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시 때 오십시오. 네. 네, 저희 캠프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주성 교수님 특강 이제 끝으로 다음은 3시부터 5시까지 김민수 사령특공대 팀장 AI 감시단 촬영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3시에 다시 또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문자가 안 오시는 분들께서는 부방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이용해서 링크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줌에 들어오실 때 접속할 경우에 컴퓨터 또는 와이파이 접속이나 아니면 전화 접속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게 해외 전송 전화로 되기 때문에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속하실 때 이 와이파이 또는 컴퓨터로 접속하셔야지만 요금이 안 나오니까 이 점 주의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맹주성 교수님 강의 끝으로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따가 AI 감사합니다. 링크도 좀.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 부정선거로부터의 승리 쟁취하자 마지막까지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요즘 시대 어디서 부정선거 국민이 지켜보는데 가능한 일이 없어 하지만 팩트체크 기득기세 탄핵 대규모 부정선거 이게 2020년도 그때 쓰인 전자개표기가 무려 한국산 그리고 3.15 총선 소속들이 드러나는 증거 움뜨고 코베 잊지 않게 이제 행동해야 할 때 첫째 반드시 당의 투표